먹거리 한국 음식. 오늘은 사골 소고기 만두 전골이라고 해서 그동안 먹어봤던 그 어떤 만두보다 맛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한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버튼을 누르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 버튼은 테이블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요것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와일레스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집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두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 군만두는 5개에 5,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1달러 정도에 되는 꼴이 되겠네요. 자, 구성은 이렇게 세트 메뉴도 제가 일부 시켰는데요. 비빔, 모밀국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골, 이게 메인이죠. 자, 군만두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알이 굉장히 꽉 차 있고요. 안에 얘 내용은 100% 한국산 돼지고기와 그리고 두부, 부추 이런 거를 섞어서 만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냥 한번 먹어봤고요. 제가 집집마다 이 간장 소스와 소스가 별미겠죠. 요거 김치는 겉절이 김치입니다. 굉장히 깨끗하면서 아주 프레쉬하게 돼 있죠. 자, 이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네, 맛있네요. 간장이 그렇게 짜지도 않고 살짝 달짝지근합니다. 만두 전골이 끓는 동안 위에 보시면 소고기가 굉장히 싱싱한 상태에서 올려져 있습니다. 비빔 모밀국수. 사실 모밀국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소화가 워낙 잘 되는 음식이라고 하죠, 모밀국수가. 제가 이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매장 내에 음악이 나오면서 음악까지 같이 녹음이 되면서 음원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뮤트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만두전골이 아주 이제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일단 위에 기름이 뜬 건 좀 걷어내고요. 육수가 이제 사골 육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다고 하지만 끓으면서 또 이제 고기에서 또 나오게 되죠. 자, 살짝 걷어내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위에는 소고기고요. 육수는 사골 육수, 이제 두부, 단단한 두부는 아니고요. 약간 생식 두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이 이렇게 있고 또 버섯이 좀 있고요. 만두는 아까 제가 먹었었던 군만두와 동일한 만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요 고기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소고기 거의 차돌박이 개념이기 때문에 살짝만 익혀서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육수와 이제 만두 그리고 배추 요것을 건져서 국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역시 사골이라 딥하네요. 네, 그쵸?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기름은 좀 걸러진 상태. 그래서 굉장히 느끼하다고 생각할 만한데 느끼하지 않은 게 또 이 집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만두를 한번 갈라 보겠습니다. 요것은 군만두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슷하죠? 안의 내용이요. 자, 소스는 아까 군만두와 동일한 소스로서 살짝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사실 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쵸? 자, 다시 한번 고기를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분들 한인마트에 가시면 기본적인 이 비슷한 재료는 다 있습니다. 그럼 육수를 어떻게 내느냐? 물론 소골이나 사골로 육수를 내시게 돼도 되지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유명 한국 브랜드로 육수만 판매를 하고 있죠. 그 육수를 사셔다가
만두를 빚으셔도 되고요. 귀찮으시면 탕탕한 만두 넣으시고 저렇게 두부 넣으시고 호박 넣으시고 또 팽이버섯 좀 넣으시고 그리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이셔서 2인분 이상 2분 내지 4분 정도 이렇게 모이셨을 때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샤브샤브 개념 형식으로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고 물론 이제 서부는 아직 따뜻한 기온을 유지는 하겠지만 뭐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의 메뉴 구성으로 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가 없습니다. 뭐 비슷한 만두 전골 정도는 있지만 사골 소고기 만두 전골 이런 명칭으로 해서 갖가지가 들어간 전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또 해외에 사시는 분들 주변에 마트에 가셔가지고 비슷한 내용 구성으로 한번 끓여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뜻하지 않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뭐 냄비야 집에 있는 냄비로 써도 전골 냄비가 꼭 아니더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소스요. 간장 소스요. 마켓에 가시면 이런 거를 찍어 드실 수 있는 샤브샤브 간장 판매하죠. 미국 마켓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샤브샤브 소스 판매하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자, 만든 내용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 꽉 찼죠?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주 적당합니다. 절대 광고는 아닌데 뭐 이 집에 만두가 하도 맛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먹어보고 있는 중인데 후회하지 않을 그럴 맛이었습니다. 김치는 거의 겉절이었고요. 자, 버섯도 싱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겨울철에 또 날씨가 슬슬이 이렇게 추워지는 날이 오면 샤브샤브나 이런 매운탕 전골 생각나시죠? 한국 사람들 생각납니다. 뭐 호박만 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맛을 보면서 칼국수를 주문해 봤습니다. 남은 육수에 칼국수를 넣어서 아주 온도를 다시 한번 높인 다음에 칼국수를 또 먹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가족끼리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기분 좋은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한국에서의 특이한 음식 우리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